안녕하세요. 예안세무에게 이마섭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기업 진단 이것만은 알고 하자. 이번 시간은 제17강 기존 법인의 신규 등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한번 바로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는 주식회사 경유했으면이고 설립등기는 1998년 6월 3일 특별히 의미가 없는 숫자고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은 4억이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제조업, 즉 건설업 외의 업종이기 때문에 겸업이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근데 실내건축공사업 단종면허 2억짜리를 신규 등록하려고 한다라는 점 알 수 있겠고요. 진단기준일은 18년 7월 31일 이걸로 미뤄보아 우리가 등록하고자 하는 달이 전달 그러니까 2018년 8월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겠죠. 직전월의 말일이 진단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7월 30일 기준으로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출채권 인정 경과한 것이 4,250만원, 퇴직급여 추계액 5,200, 15만 4천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희 스피드 기업 진단이라고 해서 이건 제가 그냥 지은 말인데, 다섯 가지 요소를 일단 받아갖고, 먼저 한번 쭉 해봐서, 과연 저희가 해당하는 요소가 나오는지, 정말로 다시 기업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요소를 먼저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다섯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납입 자본금을 알기 위한 등기부 등본, 그리고 진단기준 현재 재무상태표, 진단기준 현재 손익계산서, 그리고 2년 경과채권, 그것에 대해서 기장하는 세무사님한테 의뢰해서 그 자료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 진단 기준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이렇게 다섯 가지를 받아갖고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BS상 자본총계에서 음영으로 쳐져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마이너스를 쭉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은 케이스는 겸업이기 때문에 겸업자본이 일단 그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즉, 0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겸업에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본 잠식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리고 저희가 실내건축공사업 2억 단종을 내기 위해서는 예금이 적어도 2억은 확보돼 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추론해 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재무상태표 상에는 일단 예금은 2억이 확보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납입자금도 4억으로 넉넉하죠. 그리고 자본총계도 9억 2천으로 넉넉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스피드 진단을 해봤을 때도 저희가 약 3억 9,800에서 유형자산 아까 5천만 원 정도 있었으니까 그걸 플러스 시키면 한 4억 4천 정도 이미 여유가 있는 상태므로 아 이건 진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서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예금 잔액과 이제 유형자산 명세를 한번 받아보는 거죠. 이건 생각보다 통장이 여러 개고 하면 입력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융거래 확인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나 뭐 차량등록증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각각 입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스피드 기업 진단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고 나서 과연 그리고 진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살펴봤을 때 일단 저희가 쭉 했을 때 3억 9천 경업자본 차감전이 3억 9,800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유동자산의 2억 원만 건설업에 쓰겠다고 이사의 결의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수익금액 비율이나 기준자본금 비율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의 결의로 유동자산의 2억 원을 입력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금이 2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고요. 그래서 2억 원만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경업자산과 경업부채가 그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보시면은 3억 9,800, 18만 4,155원인데 저희가 2억을 유동자산에 넣는 순간 1억 9,800, 18만 4,155원이 그대로 차감돼서 실질자본금 2억만 남는 거죠. 즉 유동자산 2억만 남겨서 유동자산 2억 원을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하는데 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렇게 차감하고 겸업자본을 이사결로 이렇게 차감하고 나면은 실제 남을 수 있는 거는 2억 외에는 뭐 2억 천이나 뭐 3억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무조건 2억과 동일한 금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존 법인이라고 하는 즉 건설업 외 법인에 대해서 신규 등록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이사의 결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그 스피드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 진단을 하면 좀 더 유들 있게 왜냐면 아까 일단 기업 진단을 아예 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스피드 진단을 통해서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요소를 먼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아예 그래서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반려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존 법인의 신규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이마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